이재명 상임고문 지방선거 활용법. 여러분들 여기저기서 이건 솔직하게 다 얘기할게요.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를 도왔던 사람들 있죠. 특히 같이 대선 후보 경선을 뛰었던 김두관 의원, 이재명 후보를 비대위원장에 앉히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지금 여러분들 이재명 후보의 조기 등판을 원하는 사람들이 누구 같아요? 오히려 이재명계예요. 이재명 후보를 조기 등판해야 된다라고 요구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친명계예요. 친명계, 의외로.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히려 이재명 후보를 조기 등판시켜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친명계예요. 친명계. 왜 그러냐면, 친명계 의원들이, 그게 왜 그러냐면, 현재 민주당의 주도권은 항상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계가 사실 이번 대선을 통해서 그들이 주도권을 갖고 있는 거를 여러분들이 보셨죠. 근데 왜 이번에 친명계가 이재명 후보의 조기 등판을 원하냐면, 오랜만에 본인들이 민주당의 주류로 떠올랐잖아요. 응? 민주당에서 오랜만에 주류로 떠올랐는데, 아무래도 동력이 없어지는 거죠, 점점. 친명계 의원들이 이재명 후보의 어떤 국민적 1,610만 표를 얻은 이재명 후보가 와야만, 아무래도 당내에서 자기네들이 주류 행사를 할수 있는데, 이재명 후보가 없는 친명계는 사실상 힘이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생각해 보시면 그렇잖아요. 이재명 후보가 없는 친명계는 솔직히 새로운 계파가 생긴 거죠, 친명계라고. 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해보면, 이재명 없는 새롭게 생긴 친명계 의원들은 사실상 자기네들의 장수가 없는데, 다른 계파들과의 싸움에서 점점 대선 패배의 어떤 그좀 책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빨리 지방선거에 등판을 해라, 해달라. 그래서 빨리 장악을 하고 싶죠. 그러니까 그 대선에 아주 뜨거웠던 지지를 얻고, 빨리 민주당을 친명계 의원들이 좀 주류가 되고 싶은 마음에 이재명 후보의 조기 등판을 얘기하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재명 후보가 참 아쉬운 게, 그리고 이재명 후보님이 참 아까운 게 뭐냐면, 이재명 후보님은 정말 스마트하고 개혁적인 사람이거든. 근데 이재명 후보님이 여의도에 입성한 적이 없다 보니까, 사실상 민주당의 비주류 중에서 반개혁적이거나 사실 되게 보수적인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설 자리가 없으니까 이재명 후보 쪽에 많이 붙었었어요. 이거 여러분들이나 나라 솔직히 인정할 거 인정해야지. 그 대표적인 사람이 정성호예요.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사실 정성호가 이재명을 지지해서 여러분들이 응원을 했지, 정성호 언제 여러분들이 한 번이라도 떠들떠 봤습니까? 얼굴을 쳐다나 봤어요. 정성호나 주변에 김남국 빼고는 개혁적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지금 요번에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를 열심히 도왔던 사람들은 그냥 도왔기 때문에 우리가 응원을 한 거지, 그 사람들이 민주당에서 우리가 평소에 사랑을 줬던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김병욱이나 김영진이나 강훈식이나 사실 되게 보수적인 사람들이에요. 민주당 개혁과 맞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 이재명 후보의 핵심 어떤 측근들이라고 해는 김병욱, 김영진, 거기에 강훈식. 솔직히 강훈식은 손학규계고, 이런 사실상 비주류 사이드에 있던 사람들이, 그리고 개혁적이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이재명 후보의, 왜 이재명 후보는 의원 한 명이 굉장히 중요했었잖아요. 사실상 당내 경선에서 의원 한 명이 나를 지지해 준다는 것은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후보가 사실상 여의도 정치를 하고 계파를 갖고 있고, 사실상 당대표를 했다라고 하면 자기와 정치적인 노선이나 자기의 색깔과 맞는 사람과 같이 정치를 할수 있었는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행정가로서 변방의 장수여다 보니까 사실 정성호나 이런 사람들을 뿌리치기가 쉽지가 않죠. 이해하세요? 정성호나 4선, 5선 이런 사람들이
자기를 지지하는데 그런 사람들을 뿌리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뭐 오랜 친구라 그래도 정치적인 노선은 맞지가 않아요. 이재명 후보랑. 이재명 후보는 되게 개혁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주변에 보수적인 사람들이나 정치적인 어떤 색깔이 좀 다른 사람들과 이번에 대선을 치렀어요.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조기 등판을 왜 그러냐면 이재명 후보 없는 나머지 친명계라고 하면서 이번에 대선을 도와줬던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뭐 이재명은 없는 김영진을 여러분들이 응원합니까? 이재명 없는 정성호를 여러분들이 사실상 응원합니까?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이재명 후보의 조기 등판을 원했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면 앞으로 그러면 이재명 후보를 어떻게 쓰는 게 맞는 것이냐? 저는 제가 얘기하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무슨 정치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게 정답이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정말 이재명은 보물이고 이재명을 아껴서 될 때까지 다음 대선에 끌고 나가려 그러면 이재명 후보 지방선거에 활용법이 있습니다. 이재명을 비대위원장을 앉히자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재명 후보의 지방선거 활용법 두둥 뭐다? 지원 유세를 다니는 것이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말은 안 해도 여기저기 지방선거를 민주당의 박홍근 원내대표가 될 경우에 중앙선대위 체제로 전환을 하면 이재명 후보는 여기저기서 의원들이 말안 해도 한 번만 와달라라고 할때 이재명 후보님은 당연히 가만히 있다가 전국에 지원 유세를 다니면서 이재명 후보님이 본인의 사실상 존재감을 알리는 게 맞지. 비대위원장을 맡아갖고 이번에 지방선거를 지휘한다는 것은 사실상 대선, 문재인 대통령도 2012년 대선을 치고 실질적으로 정계에 복귀한 거는 2015년이었어요. 그러니까 3년이라는, 그 대선의 패배는요, 우리가 저따로 여러분들이나 전화 같은 경우는 빨리 이재명 후보를 보고 싶지만, 이재명 후보님에게도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 이재명 후보에도 타이밍을 재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재명 후보는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비대위원이나 이런 거라면 괜히 어떤 본인의 정치적인 리스크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재명을 원하는 지역구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서울시장 지원 유세, 경기도지사 지원 유세 하면 전국을 한 바퀴 다시 돌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 왜 그러냐면 비대위원장을 하게 되면 자기가 사실상 지위를 알고 책임을 져야 되지만 자기를 원하는 여러분들 지방선거는 대통령 선거보다 더 세밀하게 지역 군단위, 면 단위까지 다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기도지사 선거에 지원 유세를 요구하면 이재명 떴다라고 하면 왜 그러냐면 경기도지사나 지방선거는 솔직히 관심도가 많이 떨어지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무슨 어디죠? 뭐 천안시장 뽑는데 누가 거기 관심 있어요? 누가 됐나 없네 안 됐나 그 정도 보거든요. 어디 시장 뽑는다 그러면 여러분들 거기 그렇게 큰 관심 갖지 않아요. 그냥 누가 됐나 안 됐나 그 정도 보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천안시장을 뽑는데 천안시장 유세에 이재명이 떴다라고 하면 거기는 북새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수원시장을 뽑는다. 그럼 수원시장은 누가 됐나만 결과를 우리가 지켜보는데 이재명 떴다. 그럼 거기에는 오늘 이재명 후보님이 오십니다. 그러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 자체만으로도 이재명이라는 후보가 사실상 지원 유세를 전국으로 다니면 다시 한번 힘 빠졌던 민주 진영의 표가 직결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대선은 패배했지만 또다시 이재명을 그리워하고 다들 그런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지지층 결집에 가장 좋은 거죠. 지금 지방선거에서 이재명만한 브랜드가 있어요? 없습니다. 지방선거는 대선보다 투표율이 거의 한 20%가 떨어져요. 많이 나와야 60%예요. 그런 많이 나와야 60%라는 것은 사실상 정치에 무관여층이나 관심이 없는 사람은 투표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보실 때 결국은 지지층이 40% 결집을 하고 나머지 박갈길을 하면 사실 지방선거도 다 이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재명 후보님이 갇혀서
비대위원회 앉아서 공천권이나 행사하고 그러면 결국은 이제 반 이재명 세력을 더 나오게 되고 공천에 불만이 있는 사람이 이재명 물러나라고 떠들고 그런 굳이 손에 피 묻힐 일이 없어요. 이재명으로 가만히 있으면서 대선 지원 유세를 다니면서 사실상 할 말이 많죠. 오히려 말할 수 있는 게 지난 저에게 주었던 과분한 그 표를 여러분들에게 한분한 분은 인사시킬 자리가 있었나 했더니 지방선거를 돌면서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그말 한마디가 이재명을 지지했던 사람들, 지나고 보니까 이재명이 더 나아 보이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벌써. 이런 사람들에게는 다시 한번 이재명을 보면서 아, 민주당이 낫구나라고 하면서 결국은 이재명 후보는 전국을 다닐 거라고요. 서울시장 선거, 경기도지사 선거, 그다음에 인천광역시장 선거, 광역 지자체장 선거, 전국을 다니면서 지원 유세를 다니면 이재명은 대선 패배를 시민들에게 직접 만나서 인사를 할 수도 있고 이재명이라는 존재감, 무게감을 확실히 각인시켜 줄수 있고 여기저기서 찾는 지자체장들이 결국은 다 이재명 후보를 응원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지방선거를 성공적으로 하면 그 공이 비대위원장한테 가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굉장히 여러분들 중요한 패입니다. 꽃놀이패예요. 선거 비대위원장 체제로 해서 선거를 만약에 지잖아, 지방선거? 그건 비대위원장 책임이야. 근데 이재명 후보님이 전국 유세를 다니면서 선거를 이기잖아. 그럼 이재명 때문에 이긴 거야. 꽃놀이패죠. 이재명 후보에게는 전혀 손해가 날게 없어요. 책임은 박홍근이나 비대위원이 지는 거예요. 선대본부가. 근데 이재명 후보는 이 전국 지원 유세를 다니면서 이기면 이게 다 이재명 때문이다. 이재명 가는 곳마다 왜? 윤석열은 못 다니거든. 생각해봐. 윤석열은 벌써 대통령이 됐어. 윤석열이 대통령이 돼갖고 지방선거를 뛰면 대통령 탄핵이야. 선거 개입하는 순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선거 개입으로 그냥 가는 거야. 저쪽은 윤석열을 믿고 지지 뭉쳤지만 이쪽은 이재명 후보는 전국을 다 다닐 수 있어. 거기에다가 홍카콜라 지 대구시장 나간 다음에 걔는 지원 유세도 못 다녀. 이런 걸 보면요, 이재명 후보의 활용법은 비대위원 나오라는 사람들은 정말 이재명을 아끼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재명은 지원 유세를 다니는 게 최고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밤에 가끔 뭐 농담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욕을 한다고 하는데 그건 욕은 아닙니다. 잘 들어보시면 굉장히 현실적으로 이재명 후보를 살릴 수 있는 것이고 이재명 후보의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그리고 민주당 안에서도 이재명을 흔들라고 하는 사람들의 결국 그 사람들도 이재명 오면 사람들이 모이니까 더 이재명 후보가 9월, 8월 말에 전당대회에 나가는 기틀을 마련해 줄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왜? 전당대회 나가려면 전국을 돌면서 한 번씩 유세를 해야 되거든요. 당원과 지지자들에게. 6월 달에 이미 한 번, 5월 달에 이미 한번 돌겠죠. 6월 지방선거니까. 전당대회를 앞두고도 이재명 후보가 한 바퀴 돌면서 당원과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여러분들 제가 참 죄지었습니다. 제가 졌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민주당 일으켜서 이번 지방선거 싸워서 이기겠습니다. 이런 말 한마디 지원 유세들 다니시면요. 결국은 8월에 있을 전당대회 때도 당원과 지지자들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확실하게 당대표로 할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기반을 다지는 거니까. 그리고 지방에서 이재명의 덕을 보고 당선되신 분들은 말하지 않아도 그 지방에서 이재명 후보의 지지세가 확장되는 거니까 그 누구도 민주당 안에서는 이재명을 흔들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죠.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이재명 후보는 지방선거에서는 지원 유세를 해라. 그리고 이번에 두 번째 하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논란이 될수 있지만 좀 냉정하게 좀 보세요. 이낙연 활용법을 말씀드릴게요. 미운하고나 이낙연은 민주당에 지분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이낙연 수박 죽여야 된다 하지만 마냥 죽일 수 없어요. 전남에서 그리고 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낙연 활용법을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 이낙연을 서울시장에 내밀어야 돼요. 서울시장 오세훈을 꺾을 수만 있다 그러면 오세훈보다는 이낙연이 나아요. 제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낙연은 경쟁력이 있어요. 서울시장. 그렇죠? 그러면 민주당 안에 분열도 수그러들어요. 민주당 안에 분열도 수그러들어요. 왜 그러면 김동연 후보가 경기도지사를 나간다고 하니까. 이게 여러분들 냉정하게 봐야 돼. 우리가 오세훈한테 서울시를 넘겨주면 실질적으로 윤석열의 레임덕이 안 와요. 근데 이게 민주당에 단합하고 원팀 정신으로 갔을 때 저도 이낙연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낙연이라는 국무총리의 안정감과 인지도를 생각하는 중도층이 있어요. 분명히 이낙연에 대한 안정감, 중도층 그런 게 있어요. 저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이낙연을 대할 게 아니라 오세훈이를 꺾을 수 있는 후보가 누군지를 생각했어요. 눈에 안 보여. 내가 아무리 봐도. 그게 누구냐? 박주민 안 돼요. 박주민이 훨씬 좋죠. 근데 오세훈을 이길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적어도 이낙연이 한번 서울시장에 만약에 도전을 한다라고 하면 오세훈을 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싸워볼 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무조건 이낙연의 개인적인 감정으로 이낙연을 싫어하지 말고 정확한 냉정한 판단을 해보세요. 분명히 이낙연도 민주당 안에 지분이 있어요. 그리고 분명히 이낙연 계파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를 언제까지 공격을 당하게 할 거예요? 차라리 이낙연을 서울시장에 보내고 당권은 이재명 후보가 잡고 그래서 2024년 공천권을 이재명 후보가 휘두르면 이낙연은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냥 서울시장 하다가 그냥 은퇴하는 길로 가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서울시장 또 집어던지고 대선 도전하는 그런 짓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이낙연이가 도전을 하면 좋은데 이낙연 후보가 과연 도전을 할 것인지 저는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서울에서 의외로 이낙연 후보가 인기가 있는 게 서울 인구 중에 호남 인구가 많아요. 호남 인구가 많고 국정 안정감도 있습니다. 총리 출신이라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게 굉장히 전략적으로 보면 오세훈이 서울시장 시키는 것보다는 100배 낫거든요. 미국 안 갔어요. 그거 거짓말이에요. 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낙연에 대해서 우리가 비토하고 사실상 민주당 안에서 수박 소리를 듣지만 오세훈이보다 낫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냉정하게 나중에 모르겠어요. 저는 딴 거 없어요. 저는 무조건 저를 아시는 분들은 비판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무조건 국힘당 떨어뜨리는 데만 연구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저는 국힘당 어떻게 하면 국힘당을 떨어뜨릴 수 있는 연구를 하는 사람이라서 저는 이낙연 후보가 만약에 서울시장을 나간다 그러면 여태까지 우리 이재명 후보 지지했던 사람들이나 일명 이낙연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하나가 돼서 이낙연을 밀어줘갖고 당선시키고 그러면 그쪽도 서로의 앙금이 좀 풀리고 우리가 지지했던 쟤네들은 무조건 이재명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진짜 민주당을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걔네들도 사실상 많이 다음 지방선거나 아니면 다음 대선에서도 이재명 후보에게 안 좋았던 그런 이미지들도 희석시킬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선거는 냉정한 거예요. 지금 이낙연 여기저기서 안 좋은 소리 많이 들리고 이번에 대선에 안 도와줬다 그런 얘기들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추미애는 서울에서 나오면 져요. 정세균도 안 되고 아무도 안 돼요. 여기저기서 여러분들이 보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굉장히 전략적으로 이낙연을 오세훈이랑 붙여갖고 뭐 떨어지면 그건 만약에 근데 과연 이낙연이 용기를 낼까? 오세훈에게 떨어지면 사실상 대선 경선에서도 패하고 서울시장도 졌다 그러면 이낙연에겐 치명타거든요. 그렇죠? 생각해 보시면 이게 양날의 검이거든요. 이건 양날의 검이에요.
서울시장에 이낙연이 도전을 해갖고 오세훈을 이기면 정말 천만다행이지만 이낙연 후보가 오세훈에게 지면 굉장한 치명타거든요. 그래서 저는 유일하게 오세훈을 날릴 수 있는 사람은 이낙연 후보 정도 나가면 민주시장이 그래도 직결을 해서 찍어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이재명 후보는 지원 유세 다니고 그렇잖아. 얼마나 모습이 좋잖아. 대선 이후에 분열에 계속 늪에 빠지는 민주당은 결코 좋게 갈 수가 없거든요. 제가 좀 냉정하게 판단을 하면 김동연 후보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에 본인이 출마 의사가 있다 그러니까 저는 뭐 안민석, 조정식, 김동연 세분 중에 한 분이 나가서 꼭될 사람이 나가. 저는 딴거 없어요. 무조건 국힘당 떨어뜨릴 수 있는 사람들. 과연 안민석이 셀까, 조정식이 셀까, 김동연이 셀까? 저 개인적으로는 김동연이 제일 나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김동연이 제일 나아요. 여러분들 보시면. 왜냐면 안민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여론조사하면 뭐 지지도는 많이 나온다고 하지만 그건 허수라고 생각해요. 비호감이 높아요. 비호감이. 민주당 안에서도 안민석에 대한 비호감이 있고 일반 사람들을 볼 때도 비호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참 만약에 이낙연 후보가 서울시장 나간다 그러면 우리 열심히 응원해줘야죠. 오세훈을 꺾는다 그러면 오세훈 그런 인간 말종들보다 낫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낙연 후보가 서울시장 나가신다면 고맙고 저는 이재명 후보님은 비대위원장 맡으면 안 되고 전국을 지원 유세 다니면서 이재명의 진가를 보여주고 그럼 민주당이 이번에 지방선거만 이긴다 서울 경기 잡고 인천까지만 인천도 우리가 싹쓸이하고 그러면 사실상 서울 경기 인천만 잡아도 그 인구의 반을 잡고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윤석열이 집권하자마자 지방선거를 서울 경기를 패했다. 여태까지 서울 민심을 저쪽이 이기고 있었는데 서울을 윤석열이 집권하고 뺏어 왔다는 거에 시작부터 레임덕이 될수 있거든요. 응? 시작부터 레임덕이 될수 있기 때문에 저는 나중에 이재명 후보의 대선 도전을 하기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이 분명히 냉정해 주셔야 돼요. 저도 이낙연 너무너무 마음에 안 들죠. 이번 대선 때 표정만 봐도. 근데 이낙연은 분명히 민주당 안에 계파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지분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호남 출신이라는 또 우리 지지층의 가장 강한 그쪽에서 어느 정도 득표율이 있고. 그래서 오세훈을 꺾는다 그러면서 나간다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 박수 쳐줘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보면. 서울에 나가면 박수 쳐주고 열심히 응원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여러분들이야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시지만 현명하게 저는 단한 군데도 저는 단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사람들 이름 부르는 거는 나중에 그분들을 좀잘 키워서 좋게 만들면 되지. 인기 투표를 할 때는 우리끼리 하는 건 아니거든요. 늘 선거는 여러분들 우리가 막판 되면 중도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서울에서 이낙연 후보가 이미지가 괜찮거든요. 총리 출신의 안정감이 있고 합리적이고 막 그런 중도가 볼땐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서울시장 카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제 개인적으로는. 박주민은 약해요, 사실상. 박주민이랑 오세훈이랑 붙으면 우리는 당연히 박주민이가 훌륭하고 너무 좋지만 조금만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벗어나서 이렇게 보세요. 저는 늘 냉정하게 보잖아요. 유튜브 벗어나서 이렇게 열면요, 박주민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 더 많아요. 솔직히 박주민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 더 많습니다. 박주민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 많아요. 아 진짜로 우리끼리야 박주민 막 훌륭한 사람이 그러지만 나가면 박주민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이낙연은 다 알거든요. 국무총리고 그래서. 그러니까 인지도 면에서 오세훈한테 밀리지가 않아요. 일단은. 그러니까 그런 것도 많이 생각하시면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핵심은 이재명 상임 고문의 활용법. 지방선거 유세를 가라. 그러면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재명 후보가 전국에 지원 유세를 다닐 때 오히려 대선 패배의 아픔을 딛고 지지자들을
위로해 줄수 있는 시간도 갖고, 다시 한번 우리 민주정이 으쌰으쌰 갖고 지방선거를 크게 만약에 대승을 한다 그러면 윤석열은 시작부터 레임덕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예.